축구의 최강 팀을 가리는 2022 하나원큐 FA컵 4라운드 경남FC와 울산현대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도움 말씀에 허인회 해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A컵 4라운드를 맞이하는 두 팀 16강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두 팀은 이제 공교롭게도 작년 FA컵 16강에서도 만났었거든요. 이 당시 승부는 울산의 3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남 입장에서는 소독이 하고 싶을 거고 울산은 그때의 기억을 똑같이 되살리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자, 국민 관계자분들과 함께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자, 어떤 선수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라인업 살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경남FC 손정현 골키퍼, 김영찬, 이재명, 이광선, 이찬욱, 이지승, 고경민, 이유형, 서련진, 서재원, 요노스케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경남은 브라질 트리오 3인방이 모두 빠졌습니다. 설기원 감독은 주말 리그 경기가 중요해서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울산현대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수혁 골키퍼, 임종은, 이명재, 오인표, 아마노, 원두재, 김성준, 신영민, 윤일록, 박주영, 코스타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울산 역시 베스트 11은 되고 또 외국인 선수들의 플레이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떤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지 두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홈팀 경남FC, 화면 왼쪽 원정팀 울산현대입니다. 자, 전반전에 홈팀의 선축으로 이어지겠고요.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노 오른쪽 오늘 나왔는데 지금 왼쪽까지 자, 오인표 선수가 멀리서 한 차례 때려봤지만 네, 손정현 골키퍼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과감하게 한번 슈팅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요. 수비 사이에 이제 틈이 좀 보이자마자 바로 한번 슈팅을 시도했던 오인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좀 의도한 것보다는 좀 임팩트가 강하게 걸리진 않으면서 손정현 골키퍼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갔고요. 잘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원거리 슛 지금은 많이 떴습니다. 네, 지금도 조금 과감하게 한번 중거리 슈팅을 한번 때려봤는데 이게 크로스바 위로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 또 과감함들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지승 선수가 공간이 보이니까 바로 때려봤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최전방에 있고 코스타 선수는 조금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도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기회인데요. 슛! 높게 떴습니다. 아, 두 팀 모두 슈팅 개수는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뜨고 있어요. 네, 지금 윤일록 선수도 기회가 오자마자 과감하게 때린 슈팅 좋았습니다. 일단은 크로스까지는 깔끔하게 올라갔습니다만 이광선 선수가 잘 차단했고요. 이 세컨볼을 처리해봤지만 네,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네, 방금 이 트래핑을 하고 바로 이제 골문을 한번 노려보는 선택이 가점수들 간의 좀 그런 호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도 전방에 슛! 하하! 살짝 빗나갑니다. 네, 방금 공간 나자마자 지금 깜짝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살짝 골문을 벗어났네요. 사실 혼전 상황 속에서 약간 박차를 놓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 틈을 타서 아마노 선수가 잘 감았거든요. 네. 지금 방금 언급했던 코스타 선수가 이번에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자, 지금 반칙 아닙니다. 네. 울산의 기회네요. 아마노가 빼줬고 크로스 붙여줬고. 자, 세컨볼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연달아서 좀 패스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템포가 끊기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혼전 상황 속에서 중거리 슈팅이 정면으로 향했고요. 근데 앞선 장면에서 지금 이 선수끼리 부딪히는데 허벅지 쪽이 지금 얼굴 쪽에 맞는 장면으로 보였거든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자, 볼이 흘렀고 지금은 서련진 선수가 신영민 선수 다리에 좀 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사실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네, 아무래도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이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끔찍할 뻔했던 장면이 나왔고요. 어쨌거나 그 재차 슈팅이 막히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대로 네! 빗맞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어떻게든 조금 슈팅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골문으로 향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궤적 자체는 날카로웠고요. 자, 빙글 돌면서 이광선 선수가 좀 어렵게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지금도 실책이에요. 네. 울산의 기회인데요. 뒤쪽으로 잘 빼줬고 코스타! 빗맞았습니다. 세컨볼 있고요. 넘어졌는데 다시 슛! 이게 빗나가네요.
네, 지금 코스타 선수가 좀 연달아 슈팅할 기회가 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슈팅으로 연결을 해봤는데 아 이게 울산 굉장히 좋은 기회 찾아봤는데 아쉽게 빗나가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왼쪽이었고요. 자 날카로운 공격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아 이게 살짝 빗나가네요. 김성준은 일단 빼주는 선택. 리턴 패스 넣어줍니다. 자 지금도 네, 기회예요. 슛! 골! 앞서 나갑니다. 울산현대 아마노네요. 네 오늘 아마노 우리가 처음에 이게 오른쪽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 뭐 중앙 왼쪽 가리지 않고 뛰더니 결국에 왼쪽에서 또 굉장히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또 골망을 흔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여러 차례 코너킥을 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킥의 감각을 끌어올렸던 아마노 선수 오늘 거의 뭐 몇 안 되는 오늘 주전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을 출전을 했는데 또 해결을 해주네요. 아 지금은 정말 잘 깔아찼습니다. 네 지금 손정현 골키퍼가 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석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비등비등했던 균형이 깨지기 위해선 선제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야 앞서 나가는 건 원정팀이네요. 네 지금 경남도 이렇게 되면은 뭐 안 그래도 공격 축구를 하긴 했는데 겸사겸사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기회인데요. 김성준 왼쪽 네. 바라봤습니다. 아 굉장히 잘 벌리고 있어요. 네 지금 터치 좋았고요. 넣어주는데요. 자 지금 돌려줬고 네. 아 지금도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방금은 뭐 윤일록 선수가 일부러 한번 뒤쪽에 있는 코스타에게 공을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좀 연결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아 잘 봤거든요. 아 윤일록 아, 센스까지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잘 풀어나오고 네. 있고요. 아 좋아요. 기회네요. 오인표 오인표 슛 지금은 약했습니다. 네 오인표 선수 지금 슈팅해도 되는 그런 위치였고 그렇죠. 네, 완벽하게 지금 앞선이 열리다 보니까 화끈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이번에. 네, 물론 각도가 조금 없긴 했습니다만 앞쪽에 정말 비어 있었거든요. 네, 아 이건 때려도 돼요. 네. 네. 자, 일단은 정확하게 차기 위해서 인사이드로 미는 선택.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전개. 네. 잘 빠져나왔고요. 자 슈팅 기회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도 마음 놓고 한 차례 때려봤는데요. 자 윤일록 선수가 소위 필을 받았어요. 네, 오늘. 양쪽 측면 네 오늘 경기 양팀 모두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고요. 근데 조금씩 이제 흐름을 가져오던 울산이 전반 39분에 아마노 선수가 이 공간이 열리자마자 그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조금 1대0으로 앞서가는 전반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특히나 이 아마노 선수가 때린 슈팅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그렇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 공의 세기. 자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네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경남 오른쪽이 울산입니다. 자, 후반전은 울산의 선축으로 이어지겠고요. 자 크로스 깊게 넣어줬습니다. 자 잘 넣어줬고 하지만 김영찬이 막아냈습니다. 자 흘러나온 공 아마노가 따라가줬고요.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울산이 한 차례 먼저 슈팅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깊게 한 차례 넣어봤고요. 자, 이명재가 굿터치 이후에 깊게 크로스. 자, 슈팅까지 해봤습니다만 이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명재. 자 이명재 측면 네, 잘 바라봤고요. 윤일록입니다. 윤일록 낮게 그러나 네. 들어갔다. 코스타 추가골. 아 코스타 선수가 결국 하나 해주네요. 네 지금 문전우서 완전 혼자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네, 네 지금 근데 손중현 골키퍼가 쓰러져 있긴 한데 아무튼 코스타 선수가 굉장히 집중력 있게 일단 감각적인 힐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윤일록 선수의 돌파가 좋았고요. 이장면자 이거는 수비 맞고 굴절이 된 공이 코스타 앞에 떨어졌고요. 자 코스타 선수가 침착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코스타가 서 있는 위치로 딱 공이었습니다. 자 원정골에 벌려주는 선택 접어넣고 자 왼발로 뛰어줍니다. 수비헤더 네 떨어진 슛 몸으로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슛 네 지금은 전달이 됐어요. 접어넣고 그러나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코스타가 이제 미쳐 수비보다 뒤쪽으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공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마노 선수가 오른발로 세컨볼을 때려봤고요.
자, 이명재의 슈팅이 오히려 패스가 되면서 자, 아, 지금도 패스 미스인데요. 네, 지금 울산 기회예요. 야, 잘 바라봤습니다. 코스타. 야, 좋은 기회인데 슛! 정면이었습니다. 자, 손정현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네, 코스타가 자, 좀 풀리지 않으니까 이훈영 선수가 한 차례 때려봤고요. 자, 앞서서 이 코스타까지 전개되는 과정이 굉장히 예뻤던 울산이었습니다. 네, 경남 졌고 아마도 일어났습니다. 네, 어드벤티지. 어드벤티지 잘 빼줬고 기회입니다. 슛! 아! 아, 지금은 슈퍼 세이브 손정현. 네, 지금 와, 손정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아, 울산이 공격 기회를 엿봤었는데요. 아, 이게 막히네요. 아마노가 지금 뭐 윤일록 선수한테 저 완전 네, 지금은 자, 기습적으로 갔는데요. 하지만 조수혁 선수가 눈치가 빨랐습니다. 네, 지금 교체가 좀 이뤄지면서 좀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서 한 차례 조금 기습적인 네, 슈팅 한번 노려봤는데 이게 조수혁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내줬고요. 자, 아웃프런트로 좀 때려봤던 것 같은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네. 지금도 실책이에요. 윤일록 계속 갑니다. 네, 이게 3인데요. 자, 그대로 네, 슛! 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방으로 투입하는 네, 공격 동료를 보기보다는 한 번에 조금 슈팅으로 이어갔는데 이게 감각적으로 좀 잘 찼는데 골문을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오늘 윤일록 선수에게 유독 기회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감았던 이 슈팅이 덜 감기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잘 때렸는데요. 지금은 뭐 강하게 차기보단 지 아마노인데요. 네, 사인 들어갔고요. 네. 자, 이번에도 원쪽 머리 정면이었습니다. 네, 이게 또 머리에 정확하게 또 배달이 됐는데. 네. 이번에도 선정현 골키퍼가 또 그 정면으로 가면서 사실 좀 손쉽게 선방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록 경남이 지금 두 골을 내주긴 했지만 오늘 손정현 선수의 이 안정감은 눈에 띄는데요. 네, 지금 골키퍼로서 후반전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선방 네, 공격으로 풀어나오고 있는 경남이네요. 그래서 붙여줬고 네. 네! 오! 충돌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네. 아, 다행히 지금 괜찮은 것 같고요. 경남이 지금 있으면서 좀 시간도 좀 벌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장면이죠. 충돌이 있긴 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서 뭐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또 괜찮다는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아 네, 지금도 좋아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하하 빗나갑니다. 아, 이명재.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 오늘 공격과 수비 모두 저 넓은 그런 경기장을 좀 커버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더니 네. 지금은 또 좋은 슈팅 찬스까지 왔거든요. 아, 그 전에 박주영 선수가 내주는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패스도 굉장히 수비 이 배후 공간을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고요. 네. 와우. 자, 지금도 정충근 선수가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후반전에 들어와서 조금 다른 선수들보다는 이 체력이 남아있는 정충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센스 있는 저런 바깥발로 한 차례 슈팅을 한번 노려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조수혁 골키퍼의 키를 넘겼는데 그래서 저렇게 패스를 통해서 잘 빠져나오는 울산이고요. 자, 지금도 기회입니다. 슛! 역시나 오른쪽으로 감아봤었는데 자, 윤일록 선수가 오늘 오른쪽 구석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어요. 네, 지금 오른발로 저렇게 감아차는 슈팅으로 네, 지금 보시면 이번에도 뭐 강하게 차지 않고 그냥 좀 구석을 바라보고 좀 감아차는 슈팅은 박 좋은데요. 네. 경남의 기회. 자, 지금 살릴 수 있을지. 네, 슛! 아하! 지금은 옆 그물이군요. 네. 좋았는데요. 오랜만에 지금 경남의 이 전방 압박이 통했고 네, 공을 따내면서 방금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 한 차례 보여줬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고요.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약간 착시현상처럼 지금 이 골문 안쪽으로 가는 것 같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 잘 뺐습니다. 좋아요, 윤일록. 자, 앞서서는 슈팅을 살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살려낼 수 있을지. 네, 기회입니다. 윤일록. 윤일록. 이번에도 막힙니다. 네, 지금 윤일록 선수 오늘 경기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계속 이게 한 끗 차이로 빗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방향은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참 좋았던 게 이 수비수가 따라 붙지 않습니까? 네. 이때 어깨를 먼저 넣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기회까지 만들었는데 슈팅이 각도가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하나원큐 FA컵 4라운드 경남FC와 울산현대의 맞대결에서는 원정팀 울산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본인들이 조금 준비한 그런 플레이를 잘 펼쳤던 90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승부는 울산이 네, 2점 차로 이기면서 끝나게 됐는데 이게 아마노 선수가 전반전에 골을 넣고 후반전에 또 코스타가 추가 골까지 넣으면서 울산의 2대0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울산은 작년과 똑같은 결과를 경남을 상대로 만들어냈고요. 8강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울산 입장에서는 또 한 단계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또 뭐 코스타 같은 선수들의 재발견이 또 했고요. 좀 좋은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은 울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를 거둔 원정 팬들이 또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플래카드를 들어주면서 또 승리를 함께 만끽하고 있고요.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최근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죠. 네, 지금 경남은 뭐 오늘 완전 뭐 벤치 명단까지 거의 로테이션을 100% 가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설경 감독이 추구하는 그런 축구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고 90분 내내